한 배우가 중국에서 최고의 개런티를 받고 드라마를 하는데 그 금액만 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그 노력을 없애고 오직 그 그냥 숫자로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게 되게 안타깝더라고. 최재현 씨는 중국 처음 갔을 때 되게 많이 외로웠을 것 같아요. 중국에서 외로워 온 것보다요. 한국에서 기회가 없었을 때가 더 외로웠어요. 그렇지. 네, 이게 훨씬 더. 네, 그러니까 2, 3년 동안은 모든 미디어를 다 끊었어요. 네, 그러니까 한국에 뭐 이제 인터넷부터 해가지고요. 그렇지, 제가 맞아요. 이제 예, 방송 드라마 영화 뭐 다 끊었어요. 아예 안 봤어요. 그 핸드폰도 없애버렸어요. 정작 여기 와서 내가 할 것이 당장 없는 거에 대한 두려움과 외로움이 더 큰 상태에서 중국에 갔기 때문에 외로운 거를 느낄 새가 없었고 막 나한테 주어진 기회 그냥 감사하니까 놓칠세라 막 열심히 하는데 시간을 막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. 사생결단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 황정민 배우하고 네. 또 멋진 연기를 통해서 상도 많이 받았어, 그죠? 네. 그랬으면 보통은 그걸 타고 또 한국 영화를 2차, 3차 계속 또 추진할 텐데 도련이 또 중국으로 넘어갔단 말이야. 저한테는 막연하게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게 할 수 있게끔 그 기회를 기다리기에는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가 않았었어요. 배우가 여유가 없어 버리니까 선생님이 화면도 이쁘지가 않은 거예요. 그 연기도 튀는 거예요. 아. 예, 너무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예, 내가 여기서 잠깐은 조금 터닝 포인트를 찾아야겠다 생각을 했었어요. 내가 연기를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여야 되는데 이제 중국은 그 기회를 저한테 준 거죠. 그때 예, 그러다 보니까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어요. 예.